다음주 토요일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간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사이에서 동원이가 당장이라도 나와서 아빠라고 부를 것 같은데, 저희는 시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저와 같은 일을 어느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훈이가 하늘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후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어요. 근데 5년이라니요. 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동원이 희생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가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판결은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선고기일이 지연됐습니다. 2주 지연됐는데 제가 좀 의아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날로 기습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상당히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과연 법원이 시민들의 이 사회의 안전한 세상 만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경청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판결 쭉 보셨을 텐데, 네.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이해가 안 가시는지 아니면 안 가시는지 일단 공탁 부분도 제가 원심 그리고 이번 항소심도 정말로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무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부 참작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상상도 병합을 했다고 하는데, 뭐 법리를 떠나서 그 하나의 죄를 봤을 때도 그게 과연 5년에서 끝나야 되는 범죄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진짜 이 일이 일어난 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사님과 함께 얘기해서 다시 재판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